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3 올라가면서 그때 처음으로 김수환 추기경님 다큐멘터리를 처음으로 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좀 진지하게 사제가 되는 거에서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신학교에 진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막연하게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요. 중학교 때 아는 수녀님께서 예신에 한번 나가보는 게 좋겠다 해서 예신에 1년, 2년 나가면서부터 성수에 대해서 고민하였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에는 그 성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한 발자국씩 이렇게 응답하는 시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사제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 사제의 직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고, 그리고 응답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일단은 저희 그 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 많이 가져주셨고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아주 어릴 적부터, 제가 기억 못하는 어릴 적부터 신부님이 되겠다고 말로 이렇게 참 많이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성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정말 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단 하면서 이렇게 신부님 옆에서 보면서 너무 멋져 보이고 기뻐 보이고 행복해 보여서 그때부터 더 굳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제 성수를 꿈꾸는 건 초등학교 3학년 때 천년성체를 하면서 그때 계셨던 본당 신부님을 보고 꿈을 꾸게 됐습니다. 시골 본당이었는데요. 송우리라는 작은 본당이었는데 지금 춘천교구고요. 거기에서 그 신부님이 한쪽 다리를 저시는 분이었는데 그 천년성체 교리를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학생들이 나와서 막 놀고 그러잖아요. 거기 나와서 항상 같이 놀아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처음 이제 신부님에 대해서 뭔가 원래 신부님은 제대에서만 저렇게 계신 분이 아니라 원래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천년성체 하고 나서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제대 위에서 이렇게 미사를 집전하시는 모습이 되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계속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 장래 희망란에다가 항상 사제라고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천년성체 교육을 받으면서 꿔왔던 꿈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계속 되어 온 것 같습니다. 네. 성구가 원래는 이게 아니었었습니다. 다른 게 있었었는데요. 이렇게 바꾸된 계기는 삼십일 피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묵상 또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제 그 머물렀던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삼십일 피정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보고 그러면서 어쩌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건 기도가 아닐까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제 성품 성구가 저의 제가 늘 바치는 매일 바치는 기도문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골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하고 이렇게 힘들고 불쌍해 보이지는 하지만 그분을 늘 초대하고 싶은 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선택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정한 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는 성구는 신학교 1학년 때 정했던 성구입니다.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어느 주간인가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주간이 있었습니다. 그 묵상 중에 어렸을 때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은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 동안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이 사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신께서 거주하시는 생명이 당신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없구나라는 그런
제가 받았던 은총을 다시금 상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제직 걸어가면서도 어차피 저에게 주어진 이런 생명 하나님한테 감사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순환 전날에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그런 예수님 이 마지막 기도대로 평생을 사제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 성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성구는 고린도 1서 9장 22절에 있는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시라는 표현이고요. 이 성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은 제가 학부 4학년 졸업하면서 졸업 논문 주제로 삼아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이 성구 그 관련 구절들을 공부하면서 바오로 사도의 그 선교의 방법들, 그가 취한 자세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사제가 돼서 살아가고자 하는 저에게 이렇게 큰 모범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서품 성구를 흔히들 이 사목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목 성구라고도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사제가 돼서 그런 모습,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싶다는 의미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1년 잠깐 쉬는 것까지 합해서 11년 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제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분들이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지원해 주시고 저를 지지해 주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제가 정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그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 크기에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만 제가 사제로 이렇게 충실하는 게 그분께 보답하는 거고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는 사제 되는 게 보답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분들이 원하시는 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도록, 뭐 열심히 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뭐 어떤 뭐 말로도 제 마음 다 표현 못할 것 같고 그냥 그 기쁘고 이런 마음 변치 않고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사제직을 걸으면서 저 혼자 걷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 1년에 6개월 있고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본당에서 사목 실습을 하면서 아마도 교우분들이 보여주신 그런 신앙에 대한 열정과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성모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더 양육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예수님 따라가는 길 이제 걷게 될 것 같습니다. 교구 어느 곳에든 공동체에 파견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쁘게 지낼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이 길, 부족한 한 젊은이가 걸어가는 길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함께 예수님께 한 발자국씩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철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한테 항상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사제 생활하면서 꿈이 하나 있다면 죽을 때까지 수단을 입고 살아가는 것도 제게는 하나의 큰 목표입니다. 제가 중간에 이렇게 방황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게 또 그런 일이 생기겠지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저에게 보내주셨던 사랑처럼 앞으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제 혼자만의 어떤 노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느님께서 도와주신 것도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많은 교우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사제다운 삶 살 수 있는 사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제의 서품을 받기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 이렇게 알고 일일이 감사 인사를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너무너무 이렇게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들 더 이렇게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느님 도움 청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성실하게 사제 생활로서 모든 일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